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해 갈때 일정하게 차로를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뭐 왔다 갔다 뭐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졸음 운전이거나 뭐 아니면 음주 운전 아니면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개 차선을 따라서 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차선을 따라서 운전해서 가는데 우리 뇌가 굉장히 많은 연산 작용을 거쳐서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뭐 차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뭐가 힘들까라고 하지만은 아, 그 상당히 굉장히 그게 고난이도 작업입니다. 그게 고난이도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게 왜 고난이도 작업인지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란 걸알수 있어요. 차선을 따라서 쭉 간다. 어떨 때는 이제 회전이 있을 수도 있고 코너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코너링도 잘 따라서 가고 어쨌거나 중앙선도 침범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고난이도의 과정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로 우리 뇌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뭐 시간은 이미 지난 시간이니까 그냥 뭐 수억 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별거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에서 그 수억 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 뇌가 학습해온 과정을 원샷에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샷에. 그게 PID 컨트롤이 등장하는 원인입니다. 공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식 자체만 보면 되게 뭐가 좀 깝깝하죠. 근데 사실상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실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리고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개념을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는 우리가 실제 코딩을 할 거예요. 코딩은 여덟 번째 과목에서 진행을 하죠. 그 과목에서 실제 코딩을 통해서 좀더 정확히 이야기될 겁니다. 지금은 기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포셔널 게인,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갈때 얘가 차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운데 있는 검은 선이 차선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에 여러분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타고 있는데 3초마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다 0.1초 앞을 보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3초 뒤에 다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0.1초 만에 또 눈을 감는 겁니다. 차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차들 달리고 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차선을 벗어났네. 오른쪽으로 꺾어야지. 꺾었습니다. 또 3초 뒤에 눈을 떠보니까 약 이만큼 떨어졌네. 또 핸들을 그만큼 조정하고 또 눈을 뜨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보면은 차가 S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의 현재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태의 진화 단계에 오기까지 3억 년 전에 혹은 10억 년 전의 우리 뇌의 연산 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프로포셔널 게인이라고 하는 걸로 저걸 표현할 수 있는데 프로포셔널 게인은 이 차와 차선이 떨어진 간격에 비례하여 핸들을 조향 장치를 조절하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면 핸들을 많이 꺾을 것이고 적게 있으면 적게, 더 적으면 더 적게 꺾겠죠. 이걸 스티어링 앵글이라고 그러고 이거 크로스 트랙 에러라고 하는 것은 차가 차선을 벗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P 게인이라고 하는 값을 곱해줘서 우리가 이제 스티어링 할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을 얼마나 잽싸게 빨리 뜨고 잽싸게 빨리 감느냐에 따라서 차가 일직선을 유지해서 나가겠죠.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 역시도 우리가 우리의 우리 두뇌의 연산작용을 너무 좀 간단하게 본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해도 좀 답이 모자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오버슈팅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너무 꺾어서 이렇게 왔다가 또 다시 왼쪽으로 회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문제가 이 값, 이 수학 공식만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할 경우에는 이 오버슈팅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두뇌가 복잡하고 정교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당연시 생각하고 있던 능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억 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거쳐온 능력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오버슈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딜리버티브 게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차가 핸들을 꺾어서 프로포셔널 게인에 따라서 이 차선을 향해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차선을 향해 차선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차가 이동하게 되겠죠. 그죠? 벗어나게 되면 저쪽으로 가게 될 거고, 핸들을 너무 꺾게 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그죠? 어쨌거나 차와 차의 진행 방향과 차선의 방향 간에 그 차가 서로 접근하는 그 거리는 이렇게 방향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급속하게 이쪽 차선을 근접하게 되면 이 벡터 값이 커지게 될 거고, 천천히 완만하게 이 차와 차선의 간격이 좁혀지게 되면 이 벡터 간격이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차가 차선을 급격히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이 벡터 값이 커지고, 천천히 벗어나게 되면 벡터 값이 작아지겠죠. 이런 것을 딜리버티브 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차선이 너무 차가 너무 급격하게 차선과 근접하게 되면은 이 딜리버티브 게인 D 게인을 조정함으로 D 게인과 이 ED의 값을 곱한 이 값을 조정함으로써 너무 급격히 차선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반대로 너무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에서 도출했던 P 게인 값과 그리고 이 D 게인 값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 그러니까 스티어링을 위해서 조작해야 될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로도 끝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곤란한 것이, 차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뭐 차가 고장이 났거나 뭐 문제가 생겼거나 차가 일정한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에는 보다시피 둘 다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차선을 향해 갈 때 이 각도 크기에 따라서 프로포셔널 게인이 결정되는데, 조금 전 같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니까 프로포셔널 게인 값도 제로가 되고, 또한 차와 차선 간의 간격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는지 혹은 얼마나 빠르게 넓어지는지에 따라서 D 게인과 곱한 크로스 트랙 에러의 이 레이트 값이 결정되는데, 이건 역시도 차선이 지금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저 값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이 차는 영원히 그러니까 차선과 평행한 상태로 유지될 수밖에 없죠. 그죠? 위에 두 가지 우리 센싱 메커니즘 가지고는 이 상태를 다시 정상적인 상태, 차선을 따라가게끔, 이 차선 위를 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차선 위를 가야 되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터널 게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인터널 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 차선과 이격된 거리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누적된 값이 일정한 리미트를 초과하게 되면은, 이 차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차선 위를 따라가는 것, 지금 차선 정중앙을 따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에러가 있구나, 따라서 교정해 줘야겠구나 해서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딜리버티브, 인터널 합쳐가지고 PI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PID 컨트롤, 프로포셔널, 인터널 혹은 인테그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테그럴이잖아요. 적분이더라잖아요. 그리고 딜리버티브, 세 가지를 합쳐서 PID 컨트롤이라고 그러고, 이 수식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작동되는 거,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실제 코딩하고 이 RC카를 만들어서 동작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비디오 동영상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